재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그 전철로 바뀌어가지고 그 감전이염도 있고 그 교통 상황 소통하고 그 열차 연착 이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철길 건널목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교량 아니면 터널로 바뀌죠. 그렇게 바뀌었고, 예,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렇고요. 그럼 이제 SAT,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준말로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1990년대 Scholastic Assessment Test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3년부터 그냥 SAT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이제 대부분 지원할 때 쓰이는 시험이고요. SAT 1, 1600점 만점은 뭐 읽기, 쓰기, 읽기 및 쓰기, 수학, 에세이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SAT Subject Test는 과목별 선택시험, 심화, 수학, 화학, 물리, 역사, 외국어 등이 있어요. 나 같으면 역사 맞겠지? 그래서 1901년 칼리지 보드에서 에세이 형식의 시험을 만들었고, 1926년에 첫 시험 시행, 90분 안에 315문제를 풀어야 하는 극한 미션이었어요. 영어 영역이 70분의 50문제들. 2016년에는 시험 형식이 완전히 바뀐 리디자인드 SAT가 도입이 돼서 문제가 5지선 대항에서 4지선 대항으로 축소가 되고 오답에 대한 추가 감점은 없어요. 수학은 기본 산수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시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리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필수였던 에세이가 약간 선택으로 바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명문 대학들은 좀 에세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못을 박아넣죠. 그 대한민국의 그 수학능력시험들이 이 제도를 본따서 만든 제도이고요. 그 대한민국 수능을 영어로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라고 불릴 정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영미권에서 수능을 치할 때 편의상 Korean SAT, KSAT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SAT는 뭐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고 1년에 최대 7번을 봐요. 그리고 그 졸업 예정 학년뿐만 아니고 저학년 때 친 성적도 인정돼요. 그러니까 SAT는요 몇 년 동안 몇 번을 걸쳐서 볼 수도 있고 한 번 망치면 또 보면 돼요. 그리고 시험 친 날에 출근 늦추고 그래서 실수로 못 가면 한두 달 뒤에 또 보면 돼요. 그래서 좋은 점수 하나 골라서 원서 제출하면 돼요. 몇 번이고 볼 수 있어. 수능은 1년에 한번 보죠. 그래서 1년에 그 여러 번 본 제도를 사실 그게 편할 수도 있어. 꼭 그 3학년 되기 전에 그 봐도 되는 그런 시험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한번 가볼게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이거는 EBS에서 주관하는 토픽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네, 시험 준말이고요. 쉬운 등급의 1, 2급 시험하고 어려운 등급의 3, 4, 5, 6급 시험이 있는데요. 쓰기, 읽기, 듣기가 각각 100점 만점이고 EBS 토픽 뭐 이거 그 방송 이런 거죠. 1999년부터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지금은 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1월, 4월, 7월, 10월 4번을 시행을 하고 해외 60개국에서도 4월하고 10월 중에서 시행을 해요. 연간 응시자가 지금 20만명이 넘고 작년에는 한 해 응시자만 7만명이 넘었대요. 근데 문제는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대학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합격을 해도 5급 정도는 6급을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대학생활을 위해서라면 좀 변화무쌍하는 활용론적 의미관계나 각종 음성적 잉여표현의 개입 등으로 인한 혹은 뒤틀리거나 번복되는 바라같이 예측할 수 없는 언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언어능력을 갖추고 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토익은 영어를 일상적인 수준에서 쓸 줄을 아는가를 묻는 기본 언어시험이고 토플은 현지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토픽은 현재 토익하고 토플의 중간 정도이고요. 토픽 5급을 따도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유학생활은 벅차요. 근데 이제 대학은 3급만 받아도 입학 허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를 졸업할 때 사실 4급 이상은 따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소통 문제를 학업적인 능력이 좀 딸리는 유학생들이 좀 들어와서 문제가 되기는 해요. 기초등급인 1급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 이민자 사증을 받을 수 있고요. 3급을 받으면 대한민국 대학 한국어 과정 입학 기준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E7 취업 사증을 받을 수 있어요. 4급을 받으면 대한민국 대학에 유학 왔을 때 졸업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요. 한국학 대학원 일반학과 외국인 입학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5급 이상을 받으면 한국 기업 취업에 유용하고 외국인 의사가 국내 면허를 받는 최소 기준이 될 수 있고요. 한국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이 월 75만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이 5급이에요. 참고로 6급을 받으면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참고로 그 한국학 대학원은요, 그 외국인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아요. 한국인들도 그리고 한국학 대학원은요, 저기 그 판교에 있거든요. 그 서판교 윤준동에 있는 그 한국학 대학원인데 거기도 사실 뭐 나름 네 좋은 등급 받으면 뭐 갈 수는 있긴 해요. 아니, 그 뭐냐 일단은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나중에 뭐 좀 그 융합학문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과가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한번 거기나 좀 가보려고요. 거기나 좀 가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단국대 교수나 하지 뭐. KBS 한국어 능력시험. 그 KBS 산하 한국어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주관을 하고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면 특별한 응시 자격 제한은 없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치러지고 군인들하고 군무원 대상으로 특별시험이 연 2회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공중파 언론의 PD 기자 아나운서를 지망한 언론 고시생들한테는 필수 과정이 됐어요. KBS 공인시험이죠. 그렇고 시험 문제는 비공개되며 반출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리고 1년의 시험 문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듬해 출판사를 통해 단행본으로 기출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25분 동안 듣기 15문항을 풀고 나머지 95분 동안은 어이없어 30문항, 듣기 5문항, 창안 10문항, 읽기 30문항, 국어문화 10문항 등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990점 맞죠?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수능 출제 현장의 립서비스이고요. 수능 국어 영역하고 유형은 비슷한데 출제 어휘가 상당히 어려워요. 출제 대상이 성인이다 보니까 지문 수준도 높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문제는 일반인들을 보기엔 아주 극악급의 난이도 수준이고요. 공부하고 풀어도 70문제 이상 맞히기 어려우며 한국어가 수준 높은 언어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그렇고요. 사실 그 듣기 중에서요 6번부터 12번까지는 듣기 한 문제로 두 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리고 듣기 한 문제는요 꼭 KBS의 뉴스 자료나 드라마 자료로 출제가 된대요. 드라마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간혹 운이 나쁘면 판소리나 가곡 같은 최고 극악 난이도 유형도 나와요. 그리고 가끔 그 국어문화의 경우는 시 또는 간단한 설명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인의 이름을 묻거나 문인이 살았던 시대를 물어봐요. 오히려 순수한 국어보다는 그 국어 한국어 관련 역사에 자신 있는 사람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겨루기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탭스에서는 쉬운 문제를 틀리고 어려운 문제를 맞힐 경우 찍기를 의심해서 추가 감점하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요. 그 동일한 득점에서도 변별력 높은 문제를 맞힌 쪽이 더 높은 급수를 받아요. 그렇고요. 뭐냐. 상위 등급을 받는 사람이 그 적어요.
그 급수 배분이요. 수능은 정규 분포지만 이 한국어능력시험은 피라미드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시험에 비해서 상위 급수가 굉장히 짜요. 그래서 1급은 전체 1% 정도만 받아도 되고요. 2 플러스 급이 상위 5%, 2 마이너스 급이 상위 15%까지예요. 그리고 4 플러스 급까지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급은 성적표와 함께 KBS 사장 명의 우수상을 받았어요. 한국 방송공사장 그 명의로 이름이 적혀져요. 근데 그 우수상은 받을 수 있는데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적표 배송하고 공인 자격증 발급은 돈을 또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역사 능력 시험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하고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 있어요. 한국사 능력 시험은요, 초반에는 이제 학부 이상 수준의 어려운 내용에다가 한문 독해까지 엄청난 난이도를 갖고 있었고, 낮은 인지도 및 활용으로 인해서 일부 매니아들을 제외하고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각종 자격이 반영되면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급은. 한국의 역사 모든 범위가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 시대의 그 역사까지도 시험 출제 범위에 포함돼요. 문재인 정부의 시사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초급, 중급, 고급의 3등급 시험으로 나눠지고요. 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초창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시험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초중고로 나눠졌고요. 각 등급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1급, 3급, 5급 상위 급수를 받을 수 있고요. 60에서 69점을 획득하면 하위 급수, 2급, 4급, 6급을 받을 수 있어요. 60점 미만은 탈락. 초급은 11,000원, 중급은 16,000원, 고급은 18,000원 응시료가 필요하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시험지가 이렇게 칼라로 인쇄돼요. 수능과 달라요. 수능은 파일 제공은 물론 칼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파일 제공 자체는 칼라인데 그 시험지 인쇄는 흑백이죠. 근데 한국사 능력 시험은 시험지부터가 일단 칼라 인쇄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교사 자격을 따려면 반드시 3급을 따야 되고요. 3급 이상을 따야 되고 공공기관들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를 해요. 5급 그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고시에서는 아예 지원 자격으로 이 시험을 요구를 해요. 고급을 요구를 하고요. 그럼 공식 유효 기간 없는데 기관에 따라서 2, 4년 안에 합격한 점수만 좀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 스펙으로 활용하려면 높은 급수가 필요해요. GX 칼텍스 입사 시험의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을 취득을 하면요. 인적성 시험 마지막 시간에 있는 한국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시간만 시험 보고 집에 갈수 있어요. 일찍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종 그런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원 임용고사 응시자들에게도 3급 취득을 기본으로 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등교사 임용고사 원서 접수일이 당해 이제 마지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실시되는 10월 26일 이후로 늦춰졌어요.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에 흑백으로 인쇄된 문화재가 잘 보이지 않아서 겪었던 고충은 다 해결이 됐고요. 단, 입실 시각 1분만 늦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신, 시험이 끝나기 15분 전부터는 답안지를 책상에 두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며, 자기가 시험 봤던 문제지는 갖고 나갈 수 있어요. 답안지는 두고 가는데 문제지를 갖고 갈수 있어요. 반출이 허용돼요. 가지고 갈수 있어 자기가.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그 기출 문제는 다 올라와요. 기출 문제는 다 올라와요. 받을 수 있어. 자,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은 중앙일보에서 주관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벤치마킹한 시험이에요. 5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같은 시험지로 1급에서 6급까지 평가를 해요. 90점 이상이 1급, 80점 이상이 2급, 70점 이상이 3급, 60점 이상이 4급, 50점 이상이 5급, 40점 이상이 6급으로 평가를 받고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접수를 해야 돼요. 응시료는 29,000원.
근데 저는 이거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 어쨌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따라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 시험이 2016년이었고 아직까지 두 번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전용 교재가 그렇게 많이 배포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유형 자체는요 수능 세계사 수준으로 공부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수능보다 좀 높고요 초반 문제가 좀 쉽고 후반 문제로 갈수록 어려워요. 지역적인 사실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공무원 한국사처럼. 그리고 시사 문제도 평소에 신문을 좀 봐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어렵게 나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 시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개수들이 은근히 개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틀릴 경우 그 90점 미만으로 내려가서 1급 취득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인터넷에 공개되진 않고 공식 교재로 나와 있는 걸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가산점으로 채택하는 시험은 없어요. 이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진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초창기처럼. 그래서 뭐 내가 역사 매니아다 이걸 좀 인증 과정에서 쓸모는 있어요. 대신에 살면서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굉장히 고품격 교양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면접에서 좀 해외 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럴 때 자기가 공부한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시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망치부인님도 역사 전공하셨잖아요. 경희대 사학과. 경희대 사학과 전공하셨고 저도 당국대 사학과 전공했고 어쨌든 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각종 시험의 역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만한 그 주요 시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 좀 꺼내봤고요. 글쎄요. 좀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약간 뭐냐 어떤 시험은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평생 안 볼 시험도 있을 거고 언젠가 한 번은 봐야 되는 시험도 있을 거고 뭐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안 할 사람은 아마 안 보겠죠. 그런 것처럼 뭐 근데 일단은 수능은 꼭 보고 요즘은 또 토익도 뭐 필수로 보죠. 토익도 필수로 보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대균 쌤이 그런 토익 방송을 뭐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뭐냐 그 그냥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좀 그 굳이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학과에서도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졸업 인증 자격으로 치지를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그 사학과에서는 졸업할 때 논문 써야 되고요. 논문 써야 되고 그 뭐냐 논문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 이제 사학과에서는 그런 각종 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졸업 인증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리고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도 언젠가부터는 그 무역회사 뭐 이런 데서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제가 지금 그 원래 그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뭐 역사 강좌 김선생이 역사 강좌 뭐 이런 걸 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지금 제작 과정에서 약간 좀 중단된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제가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앞으로 작업을 또 계속 진행을 시켜야죠.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앞으로 좀 그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좀 내가 많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죠? 이따가 내가 축구 중계를 할까 말까 그건 좀 생각 좀 하려고요. 그 축구 중계를 좀 그 생각 좀 해보겠고요. 일단 좀 상황 좀 보고 결정을 할게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좀 뭐 무리는 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 무리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뭐 제가 무리할 생각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생각은 없고 좀 더 많은 거를 좀 도전을 해보기 위한 그런 좀 방송으로 좀 축구 방송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요 그 각종 시험의 역사가 좀 빨리 끝나면요 챔피언스 리그 지금 베시타스 그 포르투 경기 그거 좀 중계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좀 뭐냐 약간 그러기에는 이미 전반이 끝났죠. 전반이 끝났고요 챔스 보러 와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글쎄요 감스트님 스타 5승까지 노방종. 감스트님이 의외로 축구 중계를 지금 안 하고 있네. 그렇고 잠깐만요. 저는 이따가 제가 컨디션이 될 경우 그 토트넘 경기 뭐 그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 뭐 그거 정도나 좀 아마 틀지 않을까 일단 그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새벽 늦게 그 방송 켜는 거라서 그 뭐냐 새벽에 켜는 방송이라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 캠은 안 켤 거예요. 캠은 안 켜고 좀 그냥 채팅만 할 거예요. 캠은 안 켜고 채팅만 하는 걸로 좀 이따가 축구방송 예, 켜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지식테이너였고 오늘 네 교육방송 뭐 늦은 시간까지 네, 방송 봐줘서 고맙고요. 자 여러분 그럼 이따가 제가 이따 컨디션 되면요 축구경기 켤게요. 이따 컨디션 되면 축구경기 켜고 그 뭐냐 생채 생채스로만 아마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방송 이따가 제가 컨디션 좋으면 축구방송 켤게요. 자 그러면 이따가 봐요. 안녕.